2010년 올해 멤버 인터넷 투표를 마감을 하고요. 이 자리에서 그 투표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등은 뭐 부상이 있나요? 금이라도 뭐 달력처럼 금이라도. 아, 저 그것도 그건데 저희가 얘기한 건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당연하죠. 예전에 저희가 빙고 특집할 때요. 쫄바지 그 시상식을 가자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사실 방송상으로는 이미 저 시상식이 지나간 후겠지만 다음 주거든요. 네. 그냥 농담 삼아서. 농담이지만 농담이 현실이 되는 게 뭐 하나. 근데 그것을 자막을 김태호 PD가 네. 콜 뭐 이런 식으로 썼어요. 우리가 홍대를 스캔한다. 아, 오랜만에 형님. 이 바지. 버리기 없게요. 아, 평생 올 연예대 상태예요. 이 바지 쁘다. 얘기했어요. 형님, 이거 마음에 드세요? 아, 이거 다 얘기했네. 아무 얘기한 적 없어요. 다 뿌리고 다니는구만. 저도 그 자리에 있었고 얘기를 했고 그럼요. 여러 가지 동의를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번 시상식에 그 쫄바지 전 입도록 하겠습니다. 누워. 아, 그러면 정준하 씨도 프로 레슬링 의상 입고 간다고 그랬잖아요. 저 언제요? 아, 레슬링 할 때. 야, 나 이거 입고 레슬링 하겠다고 그랬어요. 나는 무슨 얘기 한 적 없어. 뭔 소리야. 있어요, 있어. 얘기하셨죠? 기억나. 정준하 씨가 그 레슬링복을, 그럼. 나는 약속을 한 적이 없는데. 너는 레슬링 때문에 우뚝 섰잖아. 아, 안 돼. 나 지금 몸뚱아리가 그때 몸이 아니야. 저 그걸 더 웃겨. 에헤이, 안 된다니까, 지금. 레슬링. 왜 나만 다 100kg 그래? 말도 안 되는 그런 옷도. 아, 약속도 안 했는데 왜 그래, 진짜. 잠깐 가기 전에 한번 해. 이거 진짜 못하겠어, 이거는. 쿨가해. 아니, 앉아, 이거. 아, 저 쿨가해. 아니야, 이거는. 아무리 쿨가해, 이거 아니야. 마사라 입고 어떻게 나가, 얘, 너네 세상을. 팬티. 예, 아니 안돼 팬티 입으니까 반스 안 된다고 지금 이거는. 잠깐만 계세요. 아 우리 진짜 점점 더 결혼해야 되는데. 아 정말. 못해. 잠깐만. 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맞아요. 앉아보세요. 앉아보세요. 자 여러분. 진짜 이래서 무슨 싱글레이. 사랑. 그러면 자꾸. 자 그러면 방망이가 준비한 내놓으셨는데 싱글레이디 그 옷은 어때요? 안 돼! 에이 진짜! 들찍하라고 아니 안 하자니까 진짜! 앉아보세요. 알았어 앉아보세요. 침착해! 침착해! 자 앉으세요. 침착해! 아 진짜 다 못했어 진짜.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의미가 없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인터넷 투표 그 결과를 지금 발표하잖아요. 그걸로. 1위를 하신 분이 정하신 분들이 하는 걸로. 아 오케이. 저하고 정현도 씨는 무조건 하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1등에 저하는 걸로 하죠. 좋습니다. 자! 아 기대되네요. 과연 그 정말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또 이 투표에 함께해 주셨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과연 1위! 사랑해요 정영돈! 정영돈! 압도적이다. 정영돈! 일단 믿음이 가네요. 축하드립니다. 아유 1년 동안 수고하셨어요. 처음 투표 인원 18,000 272분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 투표에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저기 올림픽 나갔다 오신 것 같아요. 지금. 멋있으세요. 너무 가식적이에요. 좀 꼴보기실 때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네. 어색한 형돈에서 미지원 개호까지 5년 반이 걸렸습니다. 아, 할 수 있다는 것. 평범한 사람도 이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에게 보여준 한 해가 아니었나. 자기가 평범한데. 웃어? 두 명만 뽑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커플식으로 저는 하하 씨. 어우. 오. 왜냐면 하하 씨하고 정준하 씨가 하자 돌림 아닙니까? 네. 하하 씨가 만약에 그 하게 되면은 저는 이거 어떻습니까? 네. 코트 길이를 좀 더 길게. 4~5m 정도 되게 코트를. 희동이가 대박이다 대박. 웨딩 트렌치 코트 조건 있습니다. 뭡니까? 난 무조건 준하 형 프로레슬링복 안 입으면 안 합니다. 동참 안 합니다. 아, 그렇게 하시면 아, 자 이게 안 돼. 레드카페 앉아보세요. 앉아보세요. 레드카페 싱글레이디 할게요. 아 예. 그거 싱글레이디예요? 형 싱글레이디 몰라. 차라리 이렇게 해서 싱글레이디 당첨.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 싱글레이 아 싱글레이 아, 그 옷 그날 진짜 써야 되는데. 오셨어요. 아, 예, 방송 시작이다. 형, 기쁜 소식 하나 있어요. 뭐? 형 시상한대요. 어? 이름도 해. 너 뭐하냐? 이름이 뭐? 나 벌써 입은 거 없어요. 아니, 왜 그러면 일단 레드카펫 들어가야 돼요. 아, 저 옷 갖고. 어? 하하 그거 있잖아 옷. 이게 제작이 가능해? 이게 5m? 아 이거 아 이거 무슨 장갑도 아니고 야 밑에가 뚝 떨어지네.
아, 이거 제작하기 어? 도신 게. 야, 끝이 없어. 아, 뭐가 좀 끝이 없어. 이게 뭐야. 아이, 진짜. 이게 뭐라고. 야, 이거 봐, 이거 봐. 아, 간다. 나 간다. 아, 간다. 야, 간다. 오. 아, 난리야. 하 선생님, 거침 없어. 아이, 그냥 그게. 왜 안 되지? 아이, 이거는 뭐야. 이게 움직여. 움직여. 이게 뭐야, 움츠라. 노래생이 진짜 감각 없어, 이걸. 너 진짜 감각 없어. 야, 조형은 내가 전문이야. 조형 받는 거 보세요. 아, 이거 죄송한 거야? 어? 길 씨랑 노홍철 씨잖아요. 어, 박명수 씨까지. 오하씨! 오하씨!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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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트가 저 보세요. 야, 있는 집 자식인가요? 어떻게? 여러분 정말 충격적입니다. 어, 누군가요? 누군가요? 아! 아! 어떻게? 아! 유재석 씨, 정영근 씨! 아! 아까 노홍철 씨 말이 맞았어요! 예능계의 대표 얼굴이죠? 국민 MC 유재석 씨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재석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네. 지금 이렇게 죄송합니다. 아, 모니터에 제 얼굴이 나와가지고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네. 죄송합니다.